일본에서는 와사오라는 댕댕이가 못생겼지만 귀여운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대. 그래서 오늘은 못생겼지만 귀여운 어블리즈를 소개할게. 첫 번째 어블리는 안경잎 원숭이야. 과학실험하다가 펑 터져서 타버린 것 같은 까만 얼굴이 매력 포인트야. 밝은 노란색이나 주황색 털로 태어나지만 3에서 6개월 후 갈색 또는 검은 털을 가지게 돼. 말레이시아 같은 열대우림 지역에 가면 이 친구를 만날 수 있어. 두 번째는 버문비 개구리야. 불만 있어 보인다고? 이 녀석이 가장 많이 받는 오해야. 얘는 지금 심술이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야. 오히려 아주 기분이 좋아. 성격도 온순해.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개구리라는 영상으로 1억 뷰를 달성했고 민부자의 짤부자로 덕후를 양성하고 있어. 세 번째 어블리는 앙고라 토끼야. 쫑긋한 귀, 동그란 눈의 토끼랑은 사뭇 다른 먼지뭉치 같은 녀석이지만 자꾸만 내 기분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. 이 녀석은 성격도 온순하고 맹한 이미지와 달리 교육하면 대소변도 가린다고 해. 이상 자팍다식 스튜디오 똑똑하우였어.